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영훈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계량경제학과 스포츠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쇼헤이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연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경제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타니는 이도류로 유명하죠.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게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는 그런 선수가 오타니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부상으로 타자로만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또 사고를 쳤어요. MLB에서 15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50-50 클럽을 달성하였습니다. 50개 이상의 홈런과 50개 이상의 도루를 했다는 것인데요. 장타력과 스피드를 겸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선수가 이제까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타니 선수의 연봉은 7천만 달러입니다. 2023년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획득하여서 많은 구단들과 계약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LA 다저스와 10년에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원에 육박하는 아주 대단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7천만 달러 연봉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봉은 그 선수의 가치, 즉 구단 수입에 기여한 그런 그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선수의 가치와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선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경쟁 시장, 즉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 있다면은 많은 기업들이 그 선수를 데려가길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가치, 즉 10억 달러에 근접한 연봉을 제시할 것입니다. 반면에 수요자가 단 하나인 시장이 있다고 치면, 즉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실제 연봉은 형편없이 낮아질 것입니다. 자, 선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경제 원론에서 배우는 노동 경제 이론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의 가치는 그 근로자가 기여하는 생산량, 그리고 그가 생산한 생산량의 가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연예인 유재석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능 프로그램에 유재석이 출연함으로써 시청률 0.5%만큼 기여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이 유재석이 기여한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시청률 1%가 방송사 수입에 기여하는 액수가 5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 유재석의 가치는 유재석이 출연함으로써 방송사가 얻는 수입이죠. 그것은 0.5 곱하기 5억, 2.5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좀 전문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 근로자가 기여하는 생산량을 한계 생산, marginal product라고 합니다. 생산량 한 개가 추가될 때 얻는 추가 수입을 한계 수입, 즉 marginal revenue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근로자가 추가될 때 기업이 얻는 수입, 즉 한계 수입 생산, marginal revenue product는 한계 생산과 한계 수입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타니의 한계 생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야구 선수의 한계 생산을 구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에서는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는 자유롭게 늘어날 수 있는데 스포츠에서는 로스터라는 것이 있어서 근로자의 수, 즉 선수의 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경우에는 26명이 로스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타니를 새로 추가시켰을 때 누군가는 로스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는 한계 생산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WAR, 즉
Win Above Replacemen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식 정의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걸 해석해 보면은 한 선수가 같은 포지션의 대체 선수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어떤 승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수가 10승에 기여하였는데 그 선수 때문에 빠져나간 선수가 2승을 기여한 선수였다면 이 사람의 WAR은 8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타니의 WAR은 얼마일까요? 2021년에는 9승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 중에 1등입니다. 2022년에는 9.6승, 2위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0.1승, 또 1위였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WAR이 8승 이상이면 MVP급, 5승 이상이면 올스타급, 2승 이상이면 주전, 그리고 0에서 2 사이에 들면은 그건 좀 후보 선수,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네요. 근데 오타니 선수는 3년 내내 MVP급의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럼 구단들은 이러한 과거의 기록을 근거로 오타니 선수의 미래의 WAR을 예측하고 계약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계 수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추가적인 1승이 가져오는 수입의 증가분입니다. 그런데 1승의 한계 수입은 모든 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MLB는 162경기를 합니다. 따라서 81경기를 승리하면 승률이 50%가 됩니다. 만약에 60승을 한 팀의 추가적인 1승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60승이나 61승이나 하위권에 머물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수입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반면에 89승에 추가로 1승은 매우 많은 한계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승으로 인하여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한계 수입의 차이를 좀 더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연구한 논문을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 Market Structure, 시장의 구조와 Worker's Salary, 노동자의 임금, 그리고 The Case of Major League Baseball,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선수들을 예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 논문은 Journal of Sports Economics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인데요. 다음의 표를 보시면은 종속 변수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WP라는 것이 승률입니다. 보시면은 승률이 기여하는 한계 수입이 그 밑에 숫자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여러분 Q25는 하위 25%의 팀들입니다. 거기는 1승을 추가할 때 얻는 수입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Q75를 보시면 WP가의 개수가 140이나 됩니다. 즉 1승을 기여할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이 이 상위권 팀들은 140이나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오타니를 데려가려고 하는 팀은 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Q25, 즉 한계 수입이 얼마 안 되는 팀은 오타니가 가서 아무리 많은 승수를 기여한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지타산이 안 맞겠죠.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상위권 팀들만이 오타니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의상 기 발표된 1승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팬그래프 등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 중에 900만 달러를 가정하겠습니다. 오타니의 미래의 한계의 생산은 2023년 WAR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오타니의 한계 수입 생산, 즉 마지널 레비뉴 프로덕트는 한계 생산 곱하기 한계 수입, 한계 생산은 10.1승이죠. 2023년도 WAR, 한계 수입은 900만 달러, 그래서 오타니의 가치는 약 9천만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연봉은 7천만 달러입니다. 오타니의 연봉은 왜 그의 가치보다 적을까요? 더 커질 수는 없겠죠.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구단은 없을 테니까요.
자, 이는 오타니가 직면한 노동시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타니는 프리에이전트가 되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30개 팀 어느 누구와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수의 잠재적인 수요자가 있으니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연봉은 한계 수입 생산, 즉 오타니의 가치에 근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타니를 데려갈 수 있는 팀은 4-5개 팀에 불과할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계 수입이 커야지만 오타니의 연봉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수의 구매자가 있는 경쟁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의 가치보다는 좀 낮아진 연봉, 7천만 달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타니의 연봉 7천만 달러가 엄청나게 많은 액수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가치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 때문에 조금 적게 받은 것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타니 선수의 연봉을 한번 분석해 봤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선수를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언론에서는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따낼 거라고 많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타니의 연봉을 계산한 것처럼 김하성의 연봉도 한번 예측해 볼까요? 김하성의 WAR은 2022년에는 4.9승입니다. 4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23년에는 5.8승으로 13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WAR은 2.6승입니다. 117위에 해당하는 수치죠. 올해는 부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경기에 결장하였기 때문에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치는 어느 수준일까요? 아까 보았던 기준에 의하면 올스타급에도 들었다가 주전선수급에도 들었다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김하성의 미래 한계 생산은 과거의 WAR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 시즌에 부상한 기록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는 단순하게 2022년과 2024년 사이의 평균치가 미래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4.4승이 우리가 예측하는 김하성의 WAR, 즉 한계 생산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타니의 경우에서 그대로 적용하였던 900만 달러를 한계 수입이라고 계산하면 4.4 곱하기 9 하면은 약 4천만 달러가 김하성의 가치로 예상이 됩니다. 김하성 선수도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노동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디스카운트를 한다면 약 3천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나고 프리 에이전트가 되는 김하성 선수가 맺을 계약은 대충 약 연평균 3천만 달러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셨겠지만 이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은 WAR, 즉 그 선수가 기여하는 한계 생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상당히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WAR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람들은 팬그래프라든지 레퍼런스.com이라든지 이 WAR을 계산하고 또 발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보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야구만 좋아하시지 마시고 경제학도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